숭실대 제자리 머리띠기랑 능검 머리띠기 조금 만점 나와요. 나머지 십자가는 13.4점은 충분히 합격 가능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저번주에 동국대학교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정시에서 가천대학교와 숭실대학교 5등급에 제가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천대는 작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명을 모집하였고요, 지원자가 몇 명이 됐냐, 295명이 돼서 경쟁률은 10.54:1. 자, 숭실대에는 작년 모집 인원은 36명이었고요. 지원자는 1062명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거예요. 29.50:1이다. 자,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5등급인데 합격을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가능해요. 결론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작년에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냐? 가천대학교는 815점 정도 추정입니다. 추정 약 815점. 그리고 숭실대학교는 872.5점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815점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지 872.5점이 나오는 겁니까? 자, 가천대가 5등급이라고 가정한다면 258점 정도 됩니다. 숭실대학교는 219점 정도 나옵니다. 219점. 얘네들이 합격을 하려면 가천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점 플러스 유연성 종목은 무조건 만점 나와야 됩니다. 한 종목당 만점은 150점이에요. 만점 나와야 되는 종목 하나 더 있어요. 백을력입니다. 백을력. 자, 그러면 이 둘의 합은 300점. 558점 나옵니다. 558점. 나머지 십자 달리기랑 사전트 점프를 몇 정도를 해야지 합격이 가능합니까? 13.4점 정도 나오면 됩니다. 연습만 진짜 열심히 한다면 13.4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서든트 점프는 대략 몇 점 정도가 나와야 되냐? 73. 자, 그러면은 이 13.4초랑 이 73이 몇 점 정도가 되냐? 135점, 3점, 9점, 693점 나옵니다. 693점. 120점 나옵니다. 자, 그러면 693점 더하기 120점은 813점 나옵니다. 5등급 258점이 총 813점 나오려면은 유연성 100을요 무조건 만점 나와야 돼요. 나머지 십자 달리기랑 서전트 점프에서 최대한 상위권의 실기 능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유연성이 만점 안 나오는데 차라리 서전트 점프를 만점 나오면 안 될까요? 아,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숭실대입니다. 숭실대. 야, 진짜 실기 어려워요. 가천대도 실기 어렵지만 숭실대학교의 실기 종목은 제자리 걸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시작, 안장에드 심볼, 마지막 하나가 사이드 스텝입니다. 사이드 스텝. 자, 여기에 만점 기준은 280, 235, 75개, 70개, 6.5m, 5m, 62개, 54개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안장에드 심볼 던지기. 자,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해보면은 280이랑 235 살짝 낮은 편입니다. 윗몸을 이렇게 75개, 70개. 물론 이게 조금 약간 빡센 편이긴 하겠죠. 근데 숭실대 제자리 머리띠기랑 윗몸을 뛰기 무조건 만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합격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숭실대학교는 두 종목이 만점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한 종목당 만점이 175점이에요. 자, 그럼 둘 다 만점. 뭐가? 윗몸을 뛰기랑 제자리 머리띠기가. 암산 나오죠? 350점입니다. 5등급 몇 점이라고 했어요? 219점이라고 했어요. 이거 암산 나오죠? 569점 나와요. 자, 그럼 나머지 두 종목이 되게 중요해. 과연 안장에드 심볼 던지기를 몇 미터를 던질 것이냐, 사이드 스텝을 몇 개를 할 것이냐. 남학생 6.3m, 여학생 4.8m. 자, 다음은 사이드 스텝. 남자 56개, 여자 48개. 자, 이 정도의 점수는 160점 정도가 나오고요, 145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암산 나오죠? 305점 나옵니다. 아까 이 569에 더할까요? 874점 나옵니다. 몇 점이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했어요? 872.5. 이렇게 해서 5등급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다면 마지막 실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운드 점프를 할 때 한 발만 걸쳐도 됩니다. 점프하고 난 다음에 양발을 꼭 다 착지를 하기 위해서 중심 못 잡고 점프에 집중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점프에 집중하시고 한 발만 착지하면 되니까 그것만
체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는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실시했을 때 이 세 개가 전부 다 파울러가요. 절대 한 개라도 파울하면 안 돼. 사실은 더 많은 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저한테 비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천대학교, 숭실대학교 5등급에 아까 말한 실기가 나왔을 때에는 이 정도의 성적이 넘는다, 그러니까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합격 가능해요. 바로 가까운 근처에 최대 입시학원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을.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컨텐츠는 저희 수학대 최대 입시학원 잠실점에서 5월달 모의 테스트를 보는 날이에요. 아주 생생하게 실제로 대학교 실기장처럼 브이로그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순실대학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